예, 전형을 아무튼 체육도 좋지만 40대 태권도는 무리다. 그죠. 이 중에 한 팀하고 붙는 거예요? 안 되려 써주세요. 아, 진짜 피디님이 얘기를 하네. 사피. 사피가 뭐예요? 사이버 피디, 사피. 게다가 옛날 따지면 그 사이버 아담이랑 비슷한 거예요. 예. 아, 바이러스 걸려 없어지죠. 바이러스 걸려서 없어지. 예, 돌아가셨죠. 네네. 아, 이거 안 된 거 아닌데? 뭐야, 저거? 야, 다른 이랑 다르긴 하네, 우리 이제 예체능이니까. 아, 이것도 검은 펜으로 이거 색칠한 거예요? 아, 안 보여, 안 보여. 아니, 이게 테이블 담아가지고. 야, 그래도 우리가 체육 프로그램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안 돼도 이게 체육 프로그램으로 주시네요. 아, 선생님, 저 보세요. 안 들어가세요? 와. 제가 이 뒤에 딱 땡겨 봐요. 땡겨요 이걸? 뭐 안 돼. 이야. 오, 진짜 저기 같아요. 뭐지? 저팔게. 너 나 어깨 동무하면 나 팔 빠지는데? 그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지금? 뭐 다음 종목 있는 건지 아니면 뭐 깜짝 놀라기려고 그러나? 와. 어? 부모님 오신 거 아닐까요? 어머니. 어머니. 아니 이게 뭐 게릴라 콘서트도 아니고. 와. 어, 뭐 나는 난 다 왜 난 나만 장애물로 보네?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아 지금 물미장 이었는데 예. 만맥의 관객이 있어. 우와. 게릴라 콘서트처럼. 자 오른쪽으로 돌게요. 오른쪽으로 돌면 어느 집에서 오른쪽으로 돌아요. 맨 뒷사람이 뭐? 야, 뭐 웅동 소리 들지 않니? 저 머리 아프신 거예요. 한참인데. 사실 안 보이는 상태에서 표지 공포가 있어요. 무서워요. 어느 순간 어, 어깨 동무에서 일자로 바뀌어서 기차로. 어, 그냥 확 뛰어들어갈까 물일 수도 있잖아요. 자,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요? 안 될 벗으라고요? 지금? 지금요? 그냥 벗으면 돼요. 하나, 둘, 셋, 셋, 오, 셋, 셋. 우와! 여기 어디에요? 우리 동네 예체능. 이번 주 그러면 대결 좀 먹어. 볼링! 아니, 근데 이게 정식 레일 맞습니까? 정식이에요, 지금. 이, 봐보세요.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저기 그럼 핀 쓰러지면 기계가 잡아줘요? 아니면 사람 손 10개가 잡아주나요? 제가 볼 때 100% 수동 같은 거 수동. 아날로그 아날로그 그냥. 미안해서 어떻게 쳐요? 어, 나 이런 말씀하면 또 자랑이라 그럴까봐 얘기를 못하겠는데 어, 진짜 어떡하죠? 또 누구랑 뭐 대결을 할지 모르지만 1승할 수 있는 것도 저밖에 없는 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하우스볼이거든요. 이런 거 쓰는 분들은 아마추어. 어. 저 같은 경우는 마이볼이 있어요. 집에. 자기 볼이 세트 통 두 개가 있고요. 일단 맞춤형. 맞춤형. 나 그렇죠? 몸에 맞춤형. 있다는 거죠. 어, 나 이런 걸 설명해주면 내 자신이 너무 약, 진짜. 어, 나 너무 기분 좋아요. 터키. 터키라는 용어 뭔지 알아요? 터키 하면 뭐 나라밖에 더 알겠어? 볼링 용어에 터키라고 있어요. 스페어 처리가 뭔지 알아요? 남은 밥 처리할 줄 알지. 와, 이거 진짜. 진짜 이거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 무지 무지. 또랑이라고요. 또랑. 이게 뭔지 알아요? 또랑이 어디예요? 옆으로 또랑. 어, 또랑. 예, 옆으로 빠지면 탈락이잖아. 왜 또랑이냐면, 볼링 끝나면 저녁에 얼른 물이 흘러요. 청소하느냐고요. 저 여름에 가재도 잡고, 또랑에서. 잠깐만. 예. 볼링 어느 정도 하세요? 사람들이 가자고 하면 그냥 같이 따라가서 몇 번 이렇게 탁 이렇게 굴린 정도니까. 그러면 거의 뭐, 제가 비슷한 수준. 스텝이 있어요. 볼링 치는 스텝 알아요? 뭐 이런 스텝이 아니에요. 스텝이라는 게. 볼링의 기본 3스텝. 3 스텝이 있어요. 1, 2, 3, 4에 이제 나가죠. 어... 4에 나가는 게 있어요, 스텝이. 4에 나갔어. 그러니까 저 같은 고수들은 제 얼굴을 가려요, 피니치 때. 그래서 손가락을 펴서 확인하죠. 어떻게 나가는지. 이런 게 다 있죠. 아, 얘기해봐야 뭐. 네. 아직까지 예체능에서 유일하게 배가 없는. 아, 그럼요. 제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짝다리 짚고 계신 거예요? 아, 그럼 되게 초보처럼 이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있죠. 이러고 있었는데 지금. 네.
기본 스텝을 한번 봅시다. 우와. 기본 스텝이요? 네. 볼링과 가라시. 이거 왜냐면 볼링에도 예의가 있거든요.